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원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이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보안사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열차가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 임마, 사살!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전두강이 잡으러 가야죠. 반란군은 들어라. 공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쏘라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